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인생을 젊고 멋지게 네. 아, 늙고 싶은 젊은 할아버지 허경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음식 쪽에 좀 조예가 깊으십니까? 그냥 맛은 잘 봅니다. 맛을 잘 보면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아, 어떤 그래요? 음식 좀 좋아하세요? 저는 칼국수. 칼국수. 아, 손으로만 썰었다고 손칼국수 돼. 그게 아니거든요. 손으로 반죽에 수타 반죽을 하고 해야 이게 네. 면이 차지고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분내가 안 나고. 면 요리 전문가. 아, 그게 아니라 이제 많이 네. 먹다 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오늘 저희 크리즈 마켓에 같이 온 분이 있다고. 예, 네, 우리 아들. 작은 아들. 아, 그래요? 예. 네. 아, 또 다른 도전자로 지금 기다리고 있군요. 예, 예. 예. 부자가 같이 지금 참여했어요.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미식가 아빠 허경남 씨와 함께 1라운드를 만나봅니다. 어린이의 설명을 듣고 어떤 요리인지 맞히세요. 끝에 부분이 흰색이고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어요. 그리고 끝에 부분은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장난감 같아요. 휴지 같아요. 휴지요. 휴지. 여기에서 아는 재료 있어요? 네. 네. 당근이요. 고기요. 어느 나라 음식 같아?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중국 음식? 미국 음식 같아요. 아, 보고 계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월남쌈이냐, 고추잡채냐, 구절편이냐. 아, 까이가 중국 음식 같다, 미국 음식 같다. 휴지 같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네. 고추잡채도 가만히 보시면요. 네. 하얀 빵. 그럴 수도 있죠. 하얀 빵을 갈라서 그 안에 아, 네. 넣어서 먹는 요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아이들이 말한 게 아닐까요? 고추잡채. 이제 최종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보이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걸 네. 이제 단서 삼아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느낌이 안 좋네. 정답은? 1번인 것 같습니다. 1번이요? 월남쌈 갑니까? 네. 그럼 제가 방해하고 있다고 여기신 거군요. 멋진 아빠 우리 허경남 씨, 정답 화면을 공개합니다. 아쉽네요. 맞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자, 뭐 모든 기대는 이제 아드님에게 걸어보죠. 아, 예. 제 대신 잘할 겁니다. 좋습니다. 아, 예. 자, 우리 허경남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